이야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남자한테 당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의 성기능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40대는 100명 중에 한 2명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남자 보면은 갑자기 40대에서 팍 뛰어올려요. 그리고 50대는 60대, 70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확 뛰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졸음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신체적인 어떤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노화 현상인 거예요. 워낙 우리 사회가 명태가 있고 말이지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안할 때 아닙니까? 네.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버려놓은 건 없고 애들은 장가 보내야 되겠고 말이지 시집 보내야 되겠고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앞날도 생각되고 마누라는 막 이러지 말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50대 우리나라 남성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여자들의 격려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자들이 자기가 그래도 남자라고 곧장 말이지 강하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마누라한테도 속으로는 말이지 참 힘든데 말이지. 그래서 부인들의 격려가 특히 여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인들의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운동도 잘 안 하지.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 영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로리 섭취량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며. 밥그릇 보세요. 옛날에는 밥그릇이 커다랬어요. 조만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나 칼로리는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감자튀김 있잖아요. 이거 하나 먹으면 옛날에는 210칼로리였는데 똑같은 거 이거 먹으면 610칼로리예요. 양은 똑같아요. 400칼로리 빼려면은 여러분들 2시간 40분 동안 걸어야 돼요. 근데 운동량이 더 많아도 괜찮을 텐데 덜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사람은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증이 생기면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영양분은 기속으로 흡수돼가지고 피를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신체 곳곳에 영양분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관에 신체에 있는 세포가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하는 것이 피 속에 있는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비만증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세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피 속의 영양분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고혈당이에요. 그게 고혈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증이 생기면 고혈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혈당이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당뇨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고지혈증도 일으키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발기장애도 오고 전립선 비대증도 오고 배뇨장애도 오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만성 노인성 질환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만증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병들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근원이 체중이 증가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발기장애나 전립선 비대증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발기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이제 전 세계 30개국에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세계 평균이 발기장애 발생 빈도가 40세에서 80세 사이 이야기인데요. 한 18%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28%였어요. 훨씬 높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빈도가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남녀 불문코 성기능을 10년 노화시키는 걸로 있어요. 앞당겨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남자가 시원찮아서 그랬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최근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19세에서 59세 사이에 성적 활동기 있는 여자들, 남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전체 남성의 32%가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여자는 43%라는 이야기. 여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 여기 보세요. 호주나 미국의 통계인데요. 파랗게 염색된 것이 남성의 각종 성기능 장애의 발생 빈도고 빨간 것은 여성에서 각종 성기능 장애의 발생 빈도인데 조루증 이외에는 모든 성기능 장애가 여성들한테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족감을 갖지 못하다면은 남자 책망을 할 것이 아니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한테 이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도 남자와 똑같아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 이게 주된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도 했지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남자들 말이죠. 소변 배뇨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더 일찍 나타나고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발기장애와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전립선 비대증이 더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발기장애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아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쓰러지기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탁 쓰러진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사람한테 당신이 쓰러지기 전에 증상이 있었나 물어보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없었다 그러고 그러나 발기장애가 있었나 물어보면은 네 명 중에 세 명이까지 발기장애가 나타났다 있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발기장애가 중년이 넘어서 중증도 내지 심한 발기장애 있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평균 3년 내지 5년 후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막 오줌이나 누고 살겠다. 부부 생활은 마누라도 없고 또 뭐 마누라가 아파서 또는 말이지 마누라가 싫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오줌이나 누고 살겠다 하고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평균 3년 내지 5년 후에 오줌도 못 누고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을 찾아가지고 심혈관계의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부부 생활로만 연계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느냐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오신 날이 없이 수면 장애를 주세요. 딱 한 번만 쓰시면 아무도 내가 So can